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궁금합니다. 오! 이거 봐라! 우주의 끝판왕이다. 저는 태상호라고 하고요. 종군 기자이자 군사 전문 기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컨텐츠 작업에 군사 자문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유명한 전문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설레었습니다. 탑건 1편에서는 이 공중 기동을 할 때 지가 걸리는 모습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연기를 했어요. 배우들이 지가 걸린 것처럼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게 진짜로 진짜 지에 걸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미사일 방어 기동을 하는 게 굉장히 멋있었어요. 팀대들이 서로 간에 이 사각을 커버해주면서 하는 게 굉장히 멋있었어요. 제가 집중적으로 본 분야는 저는 이 미군의 군대 문화 그리고 이 군사 문화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얼마나 재미나게 한글로 풀었나 이런 걸 봤는데 감수하면서 되게 재미나게 봤어요. 일단 버튼 누르는 게 다 적재적소를 누르고요. 그리고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절차가 지키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는 절차가 아 이거 보여줘도 되나? 혹은 이거 보여주면 좀 늘어지지 않나? 라는 게 있어서 이 절차를 지키면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게 정말 어마무시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중요한 요소는 다 보여줬어요. 절차를 알고 보는 사람은 오! 이거 봐라! 이렇게 될 영화. 원 글을 썼던 작가님하고 여기에 참여했던 군사 고증을 했던 분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요. 그만큼 제가 봐도 와 이거는 리얼리티와 영화상의 재미를 정말 잘 잡은 그런 콘텐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매력이에요. 이번 편의 매력은 뭐냐면요, 전편에 있었던 그 세계관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스토리를 더 촘촘하게 짰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탑건 2가 어떻게 나올까 너무 궁금해요.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궁금합니다. 다 본 다음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기다릴 만하다. 아, you ready? Damn right. 예스! 나이스.